히말라야의 아침은 다시 밝아오고 낭만 속에 잠들었던 족장님, 혜성 씨, 밤새 안녕하신가요? 눈이 되게 아파. 빠질 듯이 아파요, 눈이. 이. 긴장. 시박하는 게 힘들구나. 역대 비박 중에 최고였어요. 이분들 자는 방식 그대로 나도 한번 자보고 싶다.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. 따라서 하다가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하루 종일 잡았는데요. 아우 죽을 뻔했어요. 냉동인간이. 병만형만 아니었으면 안 잤을 거예요. 제 마음속은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고 싶었죠. 하지만 형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랑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도 뭐 얼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잤었는데 진짜 입 돌아갈 뻔했어요. 이거. 자연 CF의 한 장면. CF 딱 등산복 간 거예요. 야. 난 제일 끝을 봤는데. 조로서도의 최종 목적지, 즉 물물 교환 장소는 이곳 비박지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계곡 사이의 평지인데요. 티벳에서 넘어오는 상인과 병만족의 동선이 꼬이지 않으려면 일단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야 합니다. 탑 있죠, 탑. 밑에, 저기, 저 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. 온다! 그죠. 천천히 이제 야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. 세 마리. 신기하다. 와. 저 위에서. 그러니까 절벽에서 그냥. 움직이네, 능선에. 지금 막 움직이네.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는 거지? 길이 없는데?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. 근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. 어떻게 내려온다, 이제. 진짜 도와주셨는데 출발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와 4천 넘지? 넘을 것 같아 진짜로. 사람도 보이네.